네, 그 시나리오는 어디로 가시냐면은 이번에는 그 A6번 제목이 Sensitive Data Exposure라고 되어 있는데 뭐 민감한 데이터 노출이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쪽 내용은 뭐 저거예요. 그 평문 있죠? 네, 평문으로 뭐 뭔가 데이터를 관리하거나 전송하면은 네, 금방 노출이 되니까. 그거를 이제 안 보이게끔. 그럼 안 보이게끔 하는 게뭐 대부분 인코딩 아니면 뭐 암호화 이런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그거랑 관련된 그 내용인데, 첫 번째 베이스 64 인코딩 시크릿 가시면, 이 베이스 64는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뭐 암호화라고 하긴 좀 그렇고요. 그러니까 뭐 인코딩이라고 얘기하는데, 예, 손쉽게 다시 복호화가 돼요. 예. 그래서 완벽한 그런 기법은 아니지만, 그래도 한번 알아두시면 좋아요. 여기저기서 많이 사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먼저 그이 시나리오 관련된 문제를 하기 전에 먼저 베이스 64 인코딩이라고 한 거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일단 이 베이스 64는 그 평문을 64개 문자로 그 치환하는 그런 방식이거든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면은 그 평문 데이터를 일단 8비트 이진수로 지금 변경을 한 다음에 6비트씩 재구성해서 64개의 문자 숫자 기호를 이용해서 문자열로 이렇게 인코딩 한대요. 그리고 이름이 베이스 64라고 이렇게 해놓은 이유는 이 64개 문자로 이렇게 치환이 됩니다. 인코딩. 그리고 어차피 베이스 64 테이블을 참조하면 디코딩이 가능하기 때문에 뭐 보안상 취약하다라고 나와 있는데, 네, 이 교재에 나와 있는 거를 한번 제가 해볼게요. 이렇게 시스코라고 하는 평문 문자가 있다면, 이걸 이제 베이스 64로 인코딩하는 걸 한번 알아보면은, 여기 참고 사이트는 잠시만요. 링크 좀, 이거 다안 걸어놨지? 이거는 그 위키백과인 것 같아요. 자, 시스코라고 하는 요 평문 문자를 일단은 이진수로 바꿔주셔야 돼. 그래서 그냥 좀 수작업으로 다 한번 해볼게요. 자, 소문자 C니까 이진법 보면은 여기 있네. 복사해서 갖고 올게요. 이게 C가 되고, 그 다음에 소문자 I, 그 다음에 S, 소문자 S는 컴스클리어인데 이게 S고, 네, 그 다음 C는 위에 있으니까. 그 다음 알파벳 O. 오는 이렇게 되네요. 그럼 여기 좀 필요 없고. 자, 요게 지금 7비트, 7비트죠? 그래서 앞에 0 하나씩 이렇게 붙일게요. 자, 그 얘네들을, 네, 지금 뭐 수작업을 하는 거니까, 이렇게 이제 이쁘장하게 좀 배열해 주시고, 이거를 6비트씩 구성하래요. 6비트씩 앞에서부터. 그럼 이렇게 앞에 6비트죠? 예, 네, 그래서 앞에서부터 이렇게 6비트씩 구성을 했고요. 네. 그 다음에 뒤에는 6비트가 필요한데 모자르죠? 이렇게 0으로 채우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보통 모자른 부분을 채우면 패딩이라고 하죠. 그 00을 한번 추가하면 되죠. 만약에 이렇게 돼 있어. 그럼 00두번 추가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 이렇게 이제 만들었고, 이제 베이스 64 테이블을
참조하면 되는데, 이게 나무 위키인가? 자, 여기 사이트 가니까 베이스 64, 여기 하는 법다 나와 있어요. 하는 법다 나와 있는데, 여기 베이스 64 변환표래요. 뭐야, 어디 갔어? 찾아봅시다. 아, 이거를 이렇게 잡고 앉아있네? 이거 10진수로 바꿔야 되겠죠? 10진수로 바꾸면 어떻게 됩니까? 1, 2, 4, 8, 16. 8 더하기 16, 14? 뭔 소리야? 24? 이게 아침이라 상수가 안 되네. 계산기 좀 이용할게요, 그냥. 54. 37. 51. 24죠? 54. 60. 예, 그래서 베이스 64는 그 공부할 때좀 알아두시면 좋아요. 여기저기서 많이 나오거든요. 그 나중에 우리가 보게 될그 악성 코드 분석에서도 나오고, 예, 뭐 문서형 악성 코드 분석할 때도 많이 나오고, 그다음에 뭐 디지털 포렌식 이런 데에서도 좀 많이 나와요, 예제에서. 예. 그럼 찾아요, 이제. 24. 24 하면 Y네요. 대문자 Y. 그다음 54. 54면은 2네요. 2. 37. 대문자 I겠죠? 그다음 51. 소문자 Z. 24. 24 아까 했는데 Y. 54. 54가 아까 2, 잠깐만. 2죠? 60. 8. 그리고 패딩 하나 들어갔잖아요, 그죠? 네, 그럼 등호 하나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패딩이 두번 들어가면 등호 몇 개? 두개 들어가면 되는 거고. 이게 네. 바로 이 시스코라고 하는 평문을 베이스 64로 인코딩한 건데, 지금 과정을 보면은 이 평문 문자를 아스코트 그 코드표를 보고 이진수로 이제 바꾼 다음에 그 이진수로 바꿔진 애들은 앞에서부터 6비트씩 만들어주시고, 뒤에 부족한 부분은 이렇게 패딩으로 채워주시고, 얘네들을 10진수로 고친 다음에 이렇게 베이스 64 변환표, 코드표 이거 보고 바꿔주시면 돼요. 그리고 왜 베이스 64냐? 아까 얘기했죠? 치환되는 문자가 총몇 개다? 64개다. 그리고 64개의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알파벳, 소문자, 대문자랑 숫자 0부터 9까지. 그다음 기호가 두 개가 있네. 플러스랑 슬래시 이런 식으로 네,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건. 그럼 이게 맞는지 이제 점검을 하면은 이 참고 사이트 이게 변환 사이트인데, 자 여기에 베이스 64로 디코딩하고자 하는 텍스트를 붙여놨습니다로 나와 있지만 먼저 인코드를 한번 가볼게요. 뭐야 이거? 자 인코더 있죠? 인코더를 눌러서 시스코 베이스 64를 인코딩 하니까 이렇게 결과가 나왔어요. 네, 그럼 어때요? 얘가 한 거랑 제가 한 거랑 동일하죠? 아니면 이번 반대로 다시 디코더로 가서 얘를 넣으시고 디코딩 하면은 응? 시바 아니 시바가 아니고 12 3 코 뭐야 이거? 나뭐 잘못했나요? 맞잖아. 아, 이거 내가 이거 잘못 넣은 건가요? 54, 37. 37이면은, 아, 이게 내가 대문자 I로 넣었나 보다, 야. L인데. 예.
L이잖아요, 소문자, 그죠? 네, 그렇게 한, 잘못 넣었네. 그래서 다시 디코드로 가서, 네, 제가 한 거를 낸 다음에 디코딩 하면은 시스코라고 나오네요, 그죠? 아니면 이거 리눅스에서 바로 돼요. 리눅스에서도 어디서 할까? 칼리? 칼리오였어. 얘는 스노트잖아. 칼리에서 에코 마이너스 N 시스코 파이프 한 다음에 베이스 64 하면은 이렇게 바로 베이스 64로 인코딩을 해주죠. 네. 반대로 디코딩도 돼요. 마이너스 N 네, 요거 드시고 다시 무이를 파이프 베이스 64 디코드 네, 그럼 이렇게 바로 디코딩 되죠? 네. 그러니까 수작업 제가 이제 직접 한 거는 그러니까 이런 절차를 거친다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한 거고. 그리고 아까처럼 그 변환 사이트 들어갈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는 거고. 프로그램도 많이 있어요. 베이스 64 인코딩, 디코딩 프로그램도 많이 있거든요. 그거 이용해서 해서 하셔도 되고. 아니면 프로그램 짤 때는 그 함수 이용해서 하셔도 되고. 자, 그리고 반대로도 가능하겠죠. 반대로 하면은 뭐야, 이거. 베이스, 뭐야, 그새 이거 닫아버렸네. 여기 말고. 만약에 반대로 한다면, 대문자 Y니까, 여기 찾으시면은, 대문자 Y는 24, E는 54. 그렇게 반대로 또 이렇게 찾으시면 되는 거죠. 반대로 찾아가지고 얘네들을 이렇게 2진수로 이제 6비트씩 배열하고, 다시 8비트로 만들고 원본 찾으시면 되는 거죠. 네. 근데 이거를 직접 어떻게 하냐? 그치? 네. 그러니까 저런 사이트를 이용하거나 리눅스를 이용하거나 또는 프로그램을 이용하거나 함수를 이용하거나 그렇게 이제 하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여기 이제 베이스 64 인코딩, 디코딩 관련된 내용이고 총몇 글자? 64개 문자로 치환된다는 거. 그래서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알파벳, 소문자, 대문자 숫자는 0부터 9, 그 다음에 기호는 플러스 슬래시. 그리고 패딩이 있으면 맨 끝에 등호. 없는 경우도 있겠죠. 패딩, 만약에 등호가 2개면 패딩 몇 개? 2개 들어갔다고 보시면 되겠지. 이게 베이스 64 인코딩이고요. 이런 예제는 좀 이따 한번 해보시는 걸로. 그 다음에 베이스 32 인코딩. 얘는 그럼 몇 글자로 인코딩 할까요? 네, 32글자로 인코딩을 해요. 근데 얘는 6비트씩 배열하는 게 아니라 5비트씩. 네, 이것도 한번 해볼까요? 이것도 직접 한번. 네, 그럼 아스크2 가야 되겠네요. 이거에 링크를 다안 걸어놨지? 다 걸어놨었는데. 저장을 안 해놨나? 위키백과의 아스크2로 가서, 지금 뭐 하려는 거야? M. 자, 소문자 M이면, M이야, M. 2. 지네요. 이렇게. 자, 그럼 얘네들을 몇 비트씩 배열한다? 5비트씩 배열한다요. 네. 그러면은 5비트씩 배열하면은 일단은 7개니까 앞에 0 하나씩 붙이고 네, 그럼 5개씩 네, 이렇게 됐죠?
자, 그 여기 이제 보시면 얘는 패딩이 여기 하나 들어가고 여기 하나 들어가고 그럼 패딩이 총몇개 들어간 거죠? 세개 들어간 거죠? 이렇게 세 개가 들어간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참고 사이트 여기도 위키백과 베이스 30이네. 자, 여기 베이스 32에 대해서 친절하게 이제 영어로 설명이 나와 있고요. 저희는 어차피 표만 보면 되니까. 자, 베이스 32는 총몇 개의 문자로 인코딩 치환한다? 32개다. 그래서 구성 가보세요. 알파벳이 소문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딱 대문자까지밖에 없죠? 그 숫자도 2부터 7까지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패딩은 등호라고 이렇게 나와 있네. 그럼 요거, 계산기를 이용해서, 아, 충분히 암산도 되긴 하는데, 좀 정확하게 빠르게 하기 위해서 13. 자, 암산하면은 1 더하기 4 더하기, 아니, 계산기 펼쳐놓고 그걸 암산이. 21이죠? 얘는 18. 18. 22. 이 녀석은 14가 되고, 헤딩 3번 들어갔으니까 동호 3개 들어가겠네. 자, 그럼 13, 13이면은 뭐예요? 대문자 N이고요. 21, 대문자 V. 어차피 다 대문자밖에 없잖아요. 18S, 22, W, 14, 알파벳 5. 이렇게 되나 보네. 그렇죠? 네. 네, 그럼 얘도 이제, 이건 뭐야? 베이스 32 인코드 온라인이라고 나와 있네. 여기 다양하게 있네. 여기 진짜 여기서 할 걸. 여기 다 있네요. 인코드, 디코드, 그죠? 인코드인데, 디코드는 없어? 아, 먼저 인코드를 한번 해보죠. 바로 나오네요. NSVW, 맞죠? 제가 이제 손으로 한게 맞고요. 반대로 디코딩도 이게 디코딩 이거 누르면 되겠지? 누르면은 예, MEG라고 이렇게 나오네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베이스 32는 몇 글자로 치환된다? 32글자. 예, 그때 구성은 어떻게 돼 있어요? 대문자, 알파벳 대문자랑 숫자 2부터 7까지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도 리눅스에서 바로 돼요. 예. echo -n image base 32. 그럼 base 32 이렇게 나오는데, 이렇게 이따구로 나오냐? 하나, 둘, 셋. 맞죠? 반대로 decoding -n type base 30 -t. -d로 해도 되고, 풀 옵션 쓰려면은 그 마이너스 두개 하시면 되죠. 이렇게 이제 나옵니다. 그렇게 큰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금방 치환되잖아요. 근데 알아두시면 여기저기서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자, 다음 문자는 어떤 방식으로 인코딩 된 것인가? 바로 나와야 되는데. 야, 우리 두 개밖에 안 했잖아. 베이스 64이면 30이겠지. 그럼 64에요, 30이에요? 64겠죠. 왜? 뭐, 소문자, 알파벳 소문자도 보이고요. 보이네요. 그죠? 숫자, 지금 1 찾고 있었어. 1도 보이잖아. 그죠? 그리고 기호 플러스 슬래시는 안 보이지만, 안 보이는 거야? 못 찾는 거야? 하여튼. 그리고 등호 두 개가 있네. 그러면 거시기보다 헤딩이 있다는 얘기지. 그래서 베이스 64로 인코딩 된 거고 얘는 변환 그 사이트에 가서 넣어서 보시면
좀 지저분하게 나오네요. 네, 보니까 어떻게 생겨나냐면은 네, 이렇게 생겨나네요, 그렇죠? 자, 요게 이제 그 원래 원본 평문이죠. 네, 보니까 URL이라고 한 변수가 있고, 네, URL이 몇 개가 있네. 지금. 네. 그리고 다운로드 파일, URL. 여기 사이트에서 다운로드를 해요. 파일을. 그래서 그 파일을 다운로드하고 템프 디렉토리에 요란 이름으로 다운로드를 받아요. 뭔가를. 그래서 그거를 실행까지 하나? 악성코드 다운로드 하게끔 하는 그런 스크립트예요. 요거는 나중에 뭐 파워쉘이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이제 실행하는 건데, 뭐 나중에 이제 악성코드 그때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게 원래 평문인데 저렇게 베이스 64로 인코딩되어 있으면은 처음에 알아먹기가 좀 힘들죠. 네, 그래서 뭐 난독화 개념이거든, 어떻게 보면은. 근데 베이스 64는 뭐 의미가 없어. 금방 치환되기 때문에. 여기로 바꿔야 되겠다. 위에 거기 여기 이제 너무 이쪽 사이트 광고도 많고 지저분하고. 잠깐만. 네, 그래서 여기 로그아웃 됐네. 네, 다시 그 A6번 Sensitive Data Exposure 가시면 베이스 64 인코딩 시크릿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거기로 이제 이동하신 다음에 여기는 뭐 어떻게 해봐라라는 게 아니라 여기 설명을 보니까 시크릿에 인크립티드 된 쿠키가 스토어드 저장이 되어 있대요. 그래서 이게 뭐 힌트야? 그것을 디크립트 복화를 한번 시도 한번 해보래요. 네, 쿠키 정보에 있대요. 쿠키 정보에. 그래서 이거 뭐 버프슈트를 이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아니면 뭐 브라우저 기능 이용해도 쿠키 정보를 확인할 수 있기는 하는데, 자, 버프슈트 일단 이거 인터셉트 온 하시고, 네, 주소창 엔터 하시면, 네, 여기 쿠키 정보 보니까 정말 시크릿이라고 하는 게 저장, 스토어드 되어 있죠. 네. 그래서 이거를 복사를, 네모장에다가 이렇게 해오시면 되겠고, 네, 버프슈트 인터셉트는 오프 하세요. 자, 이거를 디크립트를 시도를 하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마지막 글자를 보면은 %EF라고 돼 있잖아요. 이 %EF는